자, 이번에 잡을 거는 이제 404번, 404 오리에 대해서는 잡았고요. 이제 500번 오리에 대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 보통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외 발생돼서 이제 저희가 그 여기 지금 이미지 컨트롤러의 리스트 부분입니다. 리스트.2. 그래서 네, 이미지 컨트롤러의 리스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500번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개발자한테는 이게 보기가 좋아요. 그냥 바이 0, 바로 바이 제로, 제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처리가 된걸볼 수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사용해서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보여줄 때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도망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면 이번 두 번만 보여주면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게 잘 정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하고 어떻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 이상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연락해서 이제 하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뭐이 정도 안내를 해주면 이제 계속 아제 그래도 내가 있을 만한 이제 사이트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보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적용하기 위한 500번에 대한 예외를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잡는 거는 이제 Common Exception Advice에서 메소드 한개더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개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404번부터 먼저 잡아봤습니다. 그 지금부터 잡을 거는 이제 500번 오류에 대해서 지금 500번. 500번 예외 처리를 이제 사용합니다. 예외 처리. 예외 500번에 대한 예외 처리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소드가 한개 필요하거든요. 메소드를 한개 쓰시는데 파워블릭스입니다. 스트링 쓰시고요. exception, exception, exception 예외에 해당되는 예외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썼고요. 여기다가 모든 exception을 다 받도록 그냥 500번이니까 그냥 500번이면 그 exception이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exception을 전부 다 받는 걸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라는 걸 해서 데이터를 이제 JSP까지 넘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주시고 중괄하고 중괄하고 쓰시고요. return부터 작성하시면 return 스트링이죠. return 스트링이니까 return turn return 사용하시고 상답을 찍으시고요. 저희는 error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그래서 error라는 폴더를 에라라고 한개더 써주시고요.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러 언더바 페이지 페이지라고 썼습니다. 페이지 점 JSP가 있겠죠. 점 JSP 세미콜론 찍으세요. 자 찍어주시고요. 모델에다가 그 예외를 담으면 익스텐션 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해객체로 쓸수 있으니까 모델을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JSP에서 모델이라는 것을 예외를 쓰기 위해서 이거죠. JSP, 저희가 JSP에서 이제 그 EL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EL, 그 예외객체를, exception을, exception 객체를 EL객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EL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 담아요? 모델에 담는다. 모델에 담는다. 담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넘어가요? JSP까지 넘어가죠. 아시겠죠? 담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교재에서는. 자, 그래서 모델에 담으면 모델 점 쓰시면 되고요. 그 이해객체에서 사실은 이해객체에서 사실은 그 저희가 이 이해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exception 자체가 원래는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이 모델 어트리뷰트 모델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는 담았습니다. add 어트리뷰트 이렇게 해서 담았고요.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exception을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exception ex가 빠졌네요. exception 이렇게 해서 담았고요. 모델을 담은 게 아니라 EX를 담았죠. 예외를 그냥 담아서 JSP까지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되시겠죠? 사용하셨고요. 그 위에다가는 이제 간단한 예외에 대한 메시지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에 대한 로그로 찍었습니다. 예외 메시지, 메시지 뭐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로그 점 쓰시는데 로그 점 예외니까 에러를 썼습니다. 에러.
로그점 인포. 정상적인 정보를 달 때는 인포, 그 다음에 워닝,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에러니까 얘는 꼭 찍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찍는 부분이고요. 찍어서 사용해 보자.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상답을 찍어서 그 exception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뭐 exception 뭐 점점점점점 쓰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exception에 ex.getMessage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찍은 걸로 써놨습니다. 메시지를 찍어보세요. 그래서 메시지 예외 메시지를 출력을 했고 거기 모델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로 이제 모델 자체를 모델에 담았는데 모델에 뭐가 들어가 있지 궁금하니까 모델을 별로 안 저는 별로 안 궁금하는데 모델 자체를 찍었어요. 모델 찍자. 모델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로그 점 얘도 에러 500번이니까 에러를 쓰셨고 그 다음에 모델을 이렇게 찍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해보자. 자, JSP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없으니까 그 JSP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없어서 JSP는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되는 스트링을 보시면 에러 폴더 밑에 에러 언더바 페이지 이렇게 선이 돼 에러라고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고요. 이때 이제 그 에러 폴더 밑에 커스텀 04004 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언더바 페이지. 에러 언더바 뭐 페이지. 커스텀 500 이렇게 쓰시기도 해요. 코드 번호로 계속 적용해서 커스텀 500, 커스텀 404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써서 이제 사용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에러 언더바 페이지를 했습니다. 에러 언더바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페이지 없음이 아니라 페이지 오류인 거죠. 페이지에 대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오류 썼고요. 지금 페이지 오류가 났다 정도의 오류가 났습니다. 근데 쓰시고 되시겠죠? 그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더 많은 걸 찍으라고 시켜놨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코딩을 완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 서버는 지저로 돌았어요. 지저로 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적용이 안 됐어요. 예, 적용 안된 거는 어노테이션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 안 붙였어요. 500번호를 잡아보도록 쓰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골뱅이 익셉션 핸들러 쓰시고요. 여기다 익셉션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클래스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익셉션 클래스를 다 잡자. 아시겠죠? 이게 안 잡힌 거 봐서는 요게 이제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안 잡힌 건데요. 이 컨트롤러 이게 그 커먼 익셉션 어드바이스에 요게 지금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인데요. 컨트롤러 URL이랑 매칭이 되면서 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핸들링 되는 것을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가셔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을 쫙 하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오류 페이지가 났고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고 나왔죠? 하고 나왔고요. 이쪽에 로그 찍힌 거 보시면 로그에는 이제 저희가 그 로그 에러 인포라고 쓰지 않고 에러 쓴 거는 에러 땡땡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로그 점 에러라고 쓴게 이게 에러죠. 에러에 해당이 되고 그 익셉션에 커먼 익셉션 어드바이스 났고 이해처리인데 메시지는 슬래시 바입니다. 썼고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아리스메틱이고 이제 슬래시 바이로 해당되는 요거는 뭘 찍으냐면 모델을 찍은 거죠. 모델을 찍으면 이런 객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JSP를 완성을 할 건데요. 저희가 요청하신 페이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해가지고 그 오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요. 15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div라는 게더 잡으시고요. 더 잡겠습니다. 잡으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거로 작성하시고 성답을 찍으시고 이제 웰이라고 담입니다. 웰 이렇게 해서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다가 지금 이제 H4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이 있는데, 그 C 땡땡 아웃 썼는데 그냥 EX 그냥 쓰셔도 돼요. 달러 주문을 알고 사용하시고, exception 점 사용하시고, get 메시지 쓰는데 그냥 메시지라고 쓰시면 돼요. 메시지라고 쓰시면 메소드 아니고 메시지라고 쓰시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exception은 요 exception은 요쪽에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요그 exception과 같아야 돼요.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 여기 예외에 해당되는 여기 그 어드바이스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 나오는 여기서 그냥 exception 요거하고 같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해서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페이지 오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말고 이제 개발자를 이용해서 여기 메시지를 여기다 찍어놨죠. 바이 제로 이렇게 슬래시 바이 제로 제로로 나왔다. 이게 이제 메시지고요. 됐죠?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JSP 쪽에 이제 다시 갑니다. 가셔가지고 그 H4로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아래다가 UL 태그를 한개 만들어 놨어요. UL 태그를 한개 만들어 놨고요. UL 태그가 뭐죠? UL 태그가 another list. another list 아시겠죠? another list고 이 another list 아래다가 이제 C땡땡에서 반복문을 썼습니다. C땡땡 포이치 태그인데 C땡땡 포이치 포이치를 써야 되는데 C땡땡이 없네요. 그죠? C땡땡 이렇게 써보니까 컨트롤 스페이스가 없어요. 이유는 태그 라이브러리죠.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안돼 있죠? 위에다가 JSTL 태그를 등록을 합니다. 꺽쇠 표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C, 프리픽스 C 이렇게 하셔야죠. C. 그 다음에 URI, URI가 다음 또세 번째 JSP, JSTL의 코어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거죠. 포이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요 사이에 이제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LI 태그. 포이치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items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달러 중간을 알고 쓰시고요. exception. exception에 배열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점 쓰시고요. 점 쓰시고 get static trace인데 그냥 static 스택 트레이스라고 써주시면 돼요. 트레이스 이렇게 써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get 메시지 가로가 놨고 쓴 것도 이제 get를 없애고 그냥 소문자 앞에 거 소문자로 메소드를 소문자로 맞추면 프로퍼티로 받아낼 수 있다. 또 동일하게 여기 이제 exception 이제 스택 트레이스 get 스택 트레이스인데 여기다 그냥 스택 트레이스 맨 앞자리 소문자로 메소드 이름에 get자를 띄고 그 띄었을 때맨 앞에를 소문자로 만들어주고 이거 쓰시면 프로퍼티를 받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포이치 문장을 하면서 여기다 뭘 태그를 만들어요? li 태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li 태그를 만들어서 태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찍는데 달러 중간을 알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택을 찍어라. 아, 이거 VAR을 썼네요. VAR 써주시고요. 스택이라고 써고요. 달러 이제 스택을 찍는다. 스택을 찍는다. 뭐 이렇게 해서 스택을 찍는 걸로 li 태그 안에다가 슬래시 li 태그 이제 꺽쇠 표시 슬래시 li 태그 안에다가 스택을 찍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거 오류 정보를 찍어라예요. 오류 정보를. 사용자가 이런 거를 봐도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걸 찍지는 않는데 개발자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스택에 해당되는 거쫙 찍었어요. 찍으시면서 뭐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뭐 40번째 줄에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났는데 이제 바이 제로에 의해서 뭐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JSP에 개발하시는 동안에 이게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사용자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겠죠. 기겁합니다. 아시겠죠?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은 똑같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된다. 교재는 이제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좋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 40번째 줄 오류 났으니까 제가 이제 40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지 컨트롤러 40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지금 슬래시 이렇게 썼었는데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고요. 일부러 예외를 발생시킨 거고요. 슬래시 두개 써서 이제 예외를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시고요. 그 DB에 있는 것을 한번 이제 오류를 발생시켜서 DB니까 그 리소시스 지금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아래 이제 매퍼 쪽인 거죠. ORG 제락의 이미지에
매퍼에 이미지 매퍼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이런 데서 이제 프롬이라는 게 지어 보는 거죠. 예를 들었는데 프롬이라고 써야 되는데 프롬 1로 썼다. 이렇게 1로 썼으면 이제 스펠링이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알리어스, 얘 쓴 거를 알리어스로 프롬 1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작성이 됐고요. 이제 새로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았습니다. 일단은 마이바티스에서는 얘가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미지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틀려지는 거죠. 지금 요청하신 페이지가 됐고 얘가 지금 겟 메시지입니다. 그 신택스 에러가 났고요. 아시겠죠? 나서 이제 처리가 됐고 여기 프롬 키워드, 프롬 키워드 나 파운드 돼 있다. 프롬이 현재 없습니다. 프롬 1인 거죠. 아시겠죠? 현재 그래서 프롬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으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외에 대한 이런 이 스택트레이스에서 이제 그 스택에 해당되는 거 쌓여 있는 거를 콘솔에서 이렇게 보여질 거를 여기 보시면 콘솔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콘솔에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들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스프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바 할 때보다는 좀 다르죠. 자바 할 때랑 좀 다르게 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그 메시지 자체가 좀 틀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번 오류에 대한 것을 잘 잡힌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